그동안 부동산 한 5년 정도의 그 핫 이슈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근데 보면은 이제 10년 만에 이제 최고, 특히 이제 아파트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.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.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그 뒤를 추격을 한 게 빌라입니다. 그래서 10년 만에 최고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. 그렇죠? 예, 그동안 뭐 작년보다도 거의 배가 상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. 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상승하죠. 예, 전달보다도 0.0이 상승하고 또 여전히 1%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지금이 상투다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아, 그때 할 걸 후회 많이 하죠. 예. 그래서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을 보시면은 6.24%. 작년에 딱 거의 두 배입니다. 작년에 3.01%였죠. 그래서 작년보다 배가 올랐다. 또 노원구 같은 경우는 10.04나 올랐어요. 노원구 많이 올랐죠. 그리고 송파구 8.38, 서초구 7.92, 강남구 7.85, 도봉구 7.72 해가지고 아파트 상승률이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이제 또 전세값이 아 진짜 전세 뭐 대책이 나와도 이사철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쭉 보시면은 그동안보다. 그래서 무주택 세입자들이 아 그전에 뭐 작년에 살 걸 그전에 몇 년 전에는 전세값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. 그런데 아 그때 살 걸 하면서 많이 후회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지금도 꾸준히 상승률을 찍고 있습니다. 다세대 주택이.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대란 대책을 지금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제 굉장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. 왜? 일자리는 자꾸 늘어나잖아요. 예. 근데 주택은 크게 늘어나질 않고 있고. 그 다음에 이제, 지금 아파트 서울 평균 뉴스에 나오죠. 9억 이상 되는 게 반 이상이 됐답니다. 아우, 진짜 깜짝 놀라죠. 예. 그래서 평당 3천만 원이 다 넘었죠. 예,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 평균 강남이 4,644만 원, 거의 5천만 원대를 찍었습니다. 놀랄 일이죠. 그래서 2017년 5월보다 그 2017년 5월에 기준으로 했을 때 배가 올랐다. 거의 더블이 된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두 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강 이북도 14구 평균이 109.5%. 그러니까 그 배가 더 넘은 거죠. 예. 그리고 한강 이남도 95.2. 거의 뭐 한강 이남은 뭐 가격대가 더 높으니까 10억짜리가 뭐 20억대고 이러니까 더 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높게 느껴지죠. 근데 평균을 보면 이북 쪽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올랐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그다음에 이제 그 똘똘한 한 채 해가지고 그동안 뭐 송파 많이 올랐죠. 송파가 쭉 올라가고 서초, 강남 이렇게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서울 평균 보면 이렇게 완만한데 가장 많이 오른 게 2020년, 2021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한다. 그죠? 강남 쪽은 이게 재건축만 하면 또 신고가를 찍잖아요. 그 새로운 아파트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남 3구로 많이 몰려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 뭐 전세 가격으로 못 샀다 이러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뭐 이렇게 그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없고 바로 또 다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. 기회는 누구에게나 항상 온다고 봅니다.